네,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김우영 기자의 뉴스 후일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 광주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후일담 시간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일 광주형 일자리의 최종 협약안이 나왔고 그 안에 일부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 조건부 결안을 가지고 광주시와 현대차와 협상에 나섰는데 이를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놓은 수정안이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현대차와 광주시는 4일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때 포함됐던 중요 조항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조건부 의결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현대차는 잠정 합의를 해놓고 얘기가 다르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했던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건부 의결안에서 현대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변경됐다고 말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양보, 또 노동계의 양보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틀을 갖췄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말씀드린 상생협의회의 소위 말해서 유효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네, 문제가 된 것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 2항입니다. 임금단체협상 5년 유예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7만 대씩 총 35만 대 차량을 생산할 때까지 임금이 동결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에 포함됐다가 한국노총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놓고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초 협의했던 내용이 아닌 수정안이 나타나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이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광주시는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네, 광주시는 원래 6일에 현대차와 투자 협약식까지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시청 1층에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현대차와 협상이 틀어지면서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최종안이라고 한국노총이 못 박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진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혜 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못 받는다고 못 하는 거죠? 네, 짧지만 명확한데요. 이와 달리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중요한 일인 만큼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영섭 광주시장도 SNS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현재 국회는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심의 일정이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강행에 이어서 기아차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후일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 기자 수고했습니다.